네, 어제까지 그 뇌파하고 기초율동, 그다음에 전반적인 그 뇌파 종류, 그다음에 측정하고 상담할 때 진행 과정, 그다음에 AI 활용하는 거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인지 할 건데요. 그 들어가기 전에 그 뇌파 호르몬, 그다음에 엣지 이펙트하고 그 끝난 다음에 인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그 뇌파와 호르몬까지 연결시켜서 고객분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인지에 대해서도 그냥 머리가 좋냐 안 좋냐 이런 것보다는 좀 깊게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뇌가 인체의 건강을 주관합니다. 생명을 의학적 정의로 나눈다면 뇌가 인체의 건강을 주관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생명은 뇌의 전기적 활동입니다. 잠시만요. 음성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근데 현재 뭐 수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우울증, 비만, 암, ADHD, 치매 등등 엄청나게 이런 뇌와 관련된 수많은 질환들을 겪고 있는데, 전부 뇌에 대해서는 뇌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뇌가 건강한지, 뇌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가 보니까 뇌 과학이란 말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뇌과학자 누가 나와서 누가 얘기했다, 뭐 신기하더라, 요 정도까지는 아시는데 어떻게 이걸 약물 없이 수술 없이 전기 자극 없이 이걸 해결할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뇌가 100세 건강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고요. 서울대 의대 서희원 교수도 뇌가 긍정적인 사람은 면역력도 좋겠다 하시면서 뇌가 건강한 사람은 만병에 걸리지 않는다, 거의 만병통치 같은 얘기를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만큼 뇌는 인체의 건강을 주관하는 곳이고, 생명을 뇌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명은 뇌의 전기적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일대 출신 뇌과 전문의 브레이버맨 요 분이십니다. 뇌신경과 호르몬에 대한 최고 권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 어딘가 몸이 아프다는 것, 자세가 구부정하다는 것, 왠지 기분이 우울하거나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 주의 산만하거나 집중이 안 된다는 것, 속이 쓰리고 변비가 생긴다는 것, 입이 마르고 발바닥이 화끈거린다는 것, 머리가 어지럽고 지끈거린다는 것, 살이 찌며 대사증후군이 나타나는 것, 신경이 곤두서고 짜증난다는 것, 이런 모든 문제가 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브레이머만 박사가 얘기하시는 거죠. 이분이 이제 뇌신경 호르몬에 관한 최고 권위자로 30년간 뇌를 연구해서 근간에 1만 명 환자를 치료해온 의사로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은 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뇌는 인체의 건강을 주관하며 명백히 유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뇌가 두통, 불면, 우울, 비만, 심장병, 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합니다. 현재 미국 의학계 신세대 의사와 연구자들이 점점 뇌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100세 건강의 열쇠는 뇌다, 이렇게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레이먼이 요 호르몬하고, 그 다음에 뇌 구조, 그 다음에 뇌파와 요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요 책을 냅니다. 뇌 체질 사용 설명서. 체질 사용 설명서인데 뇌 체질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혹시 뭐 소음인, 뭐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책 같이 보시면은 뇌와 연결시켜서 연결시킬 수 있겠으나, 이 책은 이제 절판이 됐습니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이네 가지 화학물, 네 가지인데 주로 뭐뭐냐면요.
도파민, 아세틸콜린, 가바, 세로토닌 요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은 아주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가지 화학 물질 중 어느 한 물질을 더 많이 타고나고 이것에 의해 체질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독특한 뇌약 물질이 그의 신체 건강, 성격, 기억력, 주의력 이렇게 네 개가 또 나옵니다. 신체 건강, 성격, 기억력, 주의력에 절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유로 뇌의 기능이 불균형일 수 있고 이것은 하나 이상의 뇌 화학 물질 결핍을 초래해서 정신 육체적 문제가 나타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뇌의 불균형이 심신을 병들게 하고 겉으로 무관해 보이는 증상들이 실제로는 뇌의 불균형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바. 여러분, 가바는 다 공부하셨죠? 억제성 신경 전달물 있죠? 예, 충동을 억제하는 예, 가바가 결핍되면 불안과 공포증이. 세로토닌. 예, 세로토닌은 뭡니까? 예, 감정적인 거죠. 이 결핍되면 우울증이 오기 쉽습니다. 또 도파민. 예, 도파민은 뭐죠? 또 의욕이라든가 보상. 예, 이쪽에 관련된 거죠. 예, 도파민이 결핍되면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아세틸콜린. 네. 뭐 아세틸콜린은 네, 인지에 좀 관련된 거죠. 기억력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창조적이고 발랄한 성격이 잃어간다. 근데 요 가바, 세로토닌, 도파민, 아세틸콜린 요네 가지를 이 책에서는 뇌의 어느 부위와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네 가지 호르몬이 뇌파와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이게 부족하면 이게 과잉되면 어떠한 증상이 나오는지가 설명돼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릴 건데 책은 안 사보셔도 됩니다. 네. 일단 우뇌, 도파민, 아세틸콜린, 도파민은 태양인, 아세틸콜린은 소양인으로 돼 있고 좌뇌 아주 이제 조직적이고 딱딱 맞아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바, 태음인, 그다음에 세로토닌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뇌파와 이 호르몬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게 전부 뇌 균형 아닙니까? 뇌의 불균형. 여기도 이제 우뇌, 좌뇌로 얘기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좌우뇌 균형 예시. 이 친구는 이제 20살 친구인데 쿠에르츠가 정확히 나오고 여러분 다 보실 줄 아시죠? 델타 세타파는 완전히 줄어들었고 델타를 잃으면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간 우뇌가 좀 알파파가 강하지만 그래도 아주 구헤르츠 리듬이 잘 나오고 있죠. 그랬을 때뇌 균형을 한번 봤습니다. 뇌 균형 봤더니 네, 우뇌가 살짝 그렇죠? 요 마이너스 10점과 10점 안에 뇌 균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균형이 맞는 겁니다. 뇌 균형이 맞고요. 종합적으로 80점 이상, 88점이 되고요. 좌우 연결도 보겠습니다만 상관성과 일관성이 95점, 80점대에서 88점, 좌우 연결이 아주 잘돼 있는 아주 건강한 증상인 거죠. 그랬을 때, 기초율동이 이렇게 잘 나오게 되면 뇌 균형과 좌우 연결이 잘 맞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인데요. 이번엔 자폐아입니다. 자폐아. 이렇게 델타 세타 알파 리듬, 델타 세타 엄청 높고요. 다른 뇌파도 아주 과잉돼 있죠. 과잉돼 있다. 그랬을 때, 뇌 균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한쪽으로 네, 치우쳐 있고 좌우 연결성도 떨어져 있다는 거죠. 좌우 연결, 뇌 균형, 결국 불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균형, 좌우 불균형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뇌와 몸에
어떠한 문제든 생기게 되는데 요거를 좀더 깊게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브레이더만 박사의 연구를 좀더 넓힌 분이 이제 로돌포 라이나스 뉴욕 의대 신경생리학과 학과장에 나오셨고 현재 미 항공우주국 뉴로랩 과학연구단장입니다. 이분 연구에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오징어 뭐 이렇게 전기 오징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뇌와 인간의 뇌를 연결시켜서 뉴로랩을 연구하는 그런 재밌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뇌와 몸, 마음의 연관성에 대한 설계도를 분명히 제시하면서 뇌의 불균형이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질병이 어디서 오냐? 뇌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뇌의 불균형. 네. 그다음에 요 균형을 맞췄을 때, 뇌의 균형이 맞췄을 때 감정적으로,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완성된 상태가 뇌 균형 효과라고 보면서 더 엣지 이펙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하나고 이는 뇌를 통해 연결되며 대부분 병적인 증상은 뇌의 불균형으로 인한 뇌의 기능 감소 혹은 뇌의 기능 정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최선의 방법은 뇌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상이 있는 분들을 훈련시킬 때, 예, 증상이 있는 훈련시킨 분들, 특히 감정, 예, 정서, 그 다음에 행동 이런 문제가 있을 때꼭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들은 이런 거가 되겠죠.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자운의 균형이 되겠습니다. 자운의 균형.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뇌 균형에 초점을 방법이다. 그래서 네 가지 호르몬 다시 얘기합니다. 도파민, 아세틸콜린, 가바, 세로토닌 이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노르 엄청 많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할 거는 네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모두 정해진 질서대로 뇌 균형 효과는 각 뇌 건강의 4대 영역, 기억력, 집중력, 체질과 성격, 신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 뇌가 전기적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뇌 기능, 균형이 깨지면서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체질 사용 설명서에서는 어떻게 이걸 극복할 거냐에 대해서 음식, 식이요법, 기억력, 성격, 기적 만들기 이렇게 나갑니다만, 저희는 이제 우리 뇌파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도 하겠지만 여기에 저희가 뉴로 피드백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나온 책들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제가 세 권만 추천한다면 하버드 집중력 수업하고요, 하버드 대 학생들 그 책하고 베셀반 데어콜크 현재 보스턴 의대 그리고 그 다음에 MIT에서 하고 있는 그 뉴로피드백 연구팀이 있습니다. 요세개 팀은 음식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식이요법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이쪽 분들은 이제 음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죠. 당연히 뉴로피드백을 하면서 음식까지 같이 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일단 도파민 아세틸콜린, 가바, 세로토닌 이네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는 일단 머릿속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뇌 불균형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미노 효과처럼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지수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면 심장 근육이 긴장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세로토닌이 연소하게 되면 불면증이 유발되고요. 당연히 세로토닌이 감소하게 되니까 탄수화물 욕구가 증가하게 되고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더 많이 먹게 되니까 요 신장이 혹사하게 되고 또 많이 먹게 되니까 비만이 걸리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쌓이게 되면 심장이 붓거나 지방간이 쌓이면서 뇌졸중, 심장마비, 암까지 발견되는데 결국에는 뇌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 네, 뭐 코르티솔 호르몬이라든가 도파민 호르몬 이런 도파민 이런 것들이 불균형이 되면서 이게 몸이 도미노처럼 망가지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뇌파와 호르몬, 뇌파 결정 요소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뇌 전압, 뇌 에너지. 뇌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적 속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주파수가 되겠죠. 예, 주파수. 그러니까 여기는 뇌파의 세기. 그 다음에 속도. 세기와 속도. 그 다음에 자운의 균형. 그 다음에 자운의 동시성. 요네 가지를 뇌파의 결정 요소라고 봅니다. 저희 BQ2에는 이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자운의 동시성 들어가 있죠. 자운의 균형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주파수 들어가 있고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뇌파 세기, 주파수 바로 옆에 세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 요 뇌파 세기에 대해서 베타파가 아니라 베타파인데요. 베타파의 세기에 대해서 도파민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알파파 우리 주파수 때에서 우리 알파파를 보지 않습니까? 이완됐을 때 아세틸콜린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알파파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다음 자운의 균형 가바. 가바는 억제성이기 때문에 무슨 파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억제할 때 델타와 세타파와 상당히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자운의 동시성, 세로토닌은 어떤 거와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까? 균형감을 맞추기 때문에 알파파, 뭐 델타파 전부 관련이 있지만 그중에 관련이 깊게 된이 뇌파와 연관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베타파, 여러분 공부하셨죠? 베타파의 좌측이 세냐 우측이 세냐 했을 때 여러분 이제 도파민에 대한 얘기도 더 하시면은 상당히 뇌파 상담에 좀 폭이 좀 깊어질 것 같고요. 알파파에 대해서 상담하실 때도 아세틸콜린 호르몬에 대해서 그다음 델타 세타 가바 그다음에 세로토닌 이따 이 뇌파 균형에 대해서 세로토닌 호르몬 세로토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은 좀더 깊이 있는 그다음에 건강 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더욱더 폭넓은 상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도파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도파민은 뇌의 에너지라고 하며 저베타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저베타파. 알파파를 보시면서 도파민 얘기하지 마시고 저베타파를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파민의 생성과 뇌파 세기인데요. 도파민은 중뇌 흑질, 중뇌 복주 피계 영역, 시상 하부에서 이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서 이렇게 신경망을 따라서 이쪽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쪽 흑질에서 흑질 보니까 여러분 운동 감각 자극이 기능 수행인데 흑질에서 도파민이 안 나오게 되면 운동 감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병이 걸린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까? 파킨슨에 걸린다고 하시죠. 파킨슨에. 네. 그다음 이제 중뇌 피질 보상을 위해서 인지, 기억, 주의 집중 등에 이쪽에 이제 기능 수행을 하게 되는데 도파민이 잘 나오면 안 나오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파와 관련이 있다? 저 베타파. 저 베타파가 무슨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요 집중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집중력. 전두엽이잖아요, 여러분. 전두엽. 저 베타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집중력, 그다음에 도파민. 도파민은 보상, 동기부여, 기분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뇌의 전두엽 관련된 인지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고 뇌파로는 베타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 때 집중,
주의,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며 이는 베타파의 강도 증가와 연결되는데 도파민의 수치가 높을수록 베타파의 세기가 강해집니다. 약하거나 불균형 시, 이게 문제겠죠. 베타파가 약하거나 불균형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신진 대사가 낮아져 음식을 효율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하게 되고 보상, 도파민이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더 많이 먹거나 먹지 않게 되면 다른 마약이라든가 다른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셨을 때 살이 많이 쪘거나 홀쭉 말랐을 때도 도파민이 저 다른 약물에 의해서 이렇게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비만에만 도파민을 너무 이렇게 대입시키지 마시고 마른 분도 신중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파민의 전하에 부족하고 느려지면 저 베타파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베타파가 안 나오게 되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서는 집중이 안 되고 뇌에서의 활동이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동이 우둔해지고 그다음에 정말 뭐 이렇게 자꾸 보상을 얻어야 하는 자꾸 이렇게 도파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상을 얻어야 하는 중독성 장애가 걸릴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약으로 가게 되건 어떤 다른 걸로 가게 되면 아주 살이 쫙 빠지게 되는 이런 일도 있겠지만 음식으로 가게 되면 비만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 베타파는 도파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은 알파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파파. 아세틸콜린 할때 아짜하고 여러분, 요 아짜하고 요 알파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저핵이나 중뇌, 뇌, 간에서 생성이 되고요. 요게 이제 신경망을 따라서 대뇌 피질, 변연계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게 안 올라가게 되면 태행이 생기면 알츠하이머가 생긴다 이런 말이 있죠. 아세틸콜린은 기억, 학습, 주의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성과 인지 기능을 촉진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고차원적 인지 처리와 관련돼 있으며 감마파와 연관이 있습니다. 기억을 처리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아세틸콜린이 활성화되면 감마파가 강해지고 또한 알파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이완 상태, 우리가 쉬고 편안하게 있을 때 알파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세틸콜린은 학습과 연관된 상태에서 알파파의 세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주파수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뇌 속도와 왜 이게 인지 기능, 기억, 학습, 주의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머리가 잘 끼어 있나? SMR파도 되겠죠. 인지 기능을 촉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알파파 이렇게 연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 더 얘기하면 정상적인 뇌와 노화된 뇌가 있는데요. 기억과 집중력, 지능 지수, 행동에 대한 척도, 뇌가 정보를 처리한 속도와 연결돼 있고 이 아세틸콜린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생각을 0.3초 정도 처리하는데 정보가 전달되지 못할 때 속도가 줄어들고 기억력과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화된 뇌는 0.1초 더 늦게, 30대는 0.3초, 40대는 0.4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점점 내려가면서 이런 우울정신, 뭐 정신질환, 뭐 파킨슨 치매 이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이 뇌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법만 배우면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가지 또 남았죠. 가바하고 세로토닌입니다. 가바. 가바 결핍됐을 때
이게 자원의 균형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불안 증상, 빈혈, 고혈압 증상, 갑작스런 맹렬한 분노, 불안하고 맹렬한 분노, 정신적인 문제이겠지만 요 몸으로 들어가면 빈혈이라든가 고혈압 증상도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운의 균형이요. 자운의 균형이 깨졌다 했을 때 호르몬으로는 가바,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불안, 분노 조절이 의심되고 빈혈이라든가 고혈압 증상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뇌가 리듬 있게 전기를 생산하고 받아들이는데 돌연 갑자기 이렇게 막 튀어오르는 뇌파가 있습니다. 부정맥이라고 한답니다. 부정맥, 돌연 분출. 갑자기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여러분 순간 SNF에서 팍 튀고 CSF에서 팍 튀는 게 있습니다. 부정맥으로 여러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가바의 결핍. 그 다음 자운의 균형이 깨져 있을 때 세로토닌이 문제입니다. 자운의 균형이 깨져 있을 때 가벼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벼운 경우에는 머릿속에서 뭔가 좀 조화가 깨진 듯한 느낌. 숙면이 좀 어렵고 마음이 산란하고 감정 조절이 좀 어려웠고 여성분들 생리전 증후군이 의심되고요. 남성은 이제 조루, 그다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의심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폐경 증후군, 기분 장애, 불면증, 분노 조절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료를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굳이 이 자료가 필요 있을까 하는데 필요하신 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주시면 되고요. 필요 없게 하는 방법도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바입니다. 델타파, 세타파. 네, 가바는 뭐 뇌 전체에서 나오게 되고요. 억제성 신경전달물질로 뇌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하고 이완상태를 유도합니다. 해서 델타, 이게 가바가 나와야 깊은 수면 단계에서 델타파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 흐물 억제, 이완과 회복 상태를 만들어주고, 또 세타파, 예. 이 활성화에 따라서 세타파, 꿈꾸는 상태에서 세타파 세기가 강해지고, 또 창의적 사고, 명상할 때, 예. 델타와 세타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 세로토닌입니다. 알파파와 델타파. 예. 세로토닌이 나오는 것은 뇌 솔기핵이나 위장, 혈소판에서 나오게 되고요. 세타파는 기분, 수면, 감정입니다. 평온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나오고요. 좌운의 활동을 조율해주는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좌운의 균형이 깨졌다 하면 세로토닌이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파. 이때 세로토닌은 알파파 밀접 관련이 있고 세로토닌 수치가 높으면 이완 상태에서 편안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알파파 세기가 강해지고요. 명상 휴식 중에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면 알파파가 증가합니다. 이게 우울증과도 관련 있죠. 어떻게 우울증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세로토닌이 좌측이 좀 강할 때. 그렇죠? 우울증이 되겠죠. 그다음 세로토닌이 잘안 나오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불안해서도 안 되겠죠. 그다음 델타파입니다. 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세로토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식에 델타파가 활성화됩니다. 깊은 수면 촉진하고 델타파 강도와 관련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뇌파 호르몬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뇌파를 그려보고 우리가 일단 네 가지 인지와 관련된 게 있었고 정서와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지와 관련된 게 뭐였습니까? 인지와 관련된 게 아세티콜린. 정서와 관련된 것은 세로토닌. 그렇죠? 그다음 욕구 보상은 도파민이었고, 그 다음에 억제하는 것은 가바였습니다. 그쵸? 그 다음, 뇌파를 이렇게 나눠서, 델타파, 세타파, 델타 세타파 쪽은,
무슨 파야? 아니, 무슨 호르몬이었죠? 예, 가바였습니다. 알파파. 알파파는 어떤 호르몬이었죠? 네, 아세틸콜린이었고요. 그렇죠? 그다음 저베타파. 저베타파는 뭐였죠? 예, 도파민이었고요. 그다음 알파파와 요 델타파는 뭐였습니까? 세로토닌이었습니다. 요 표를 여러분들이 암기보다는 그냥 한 번만 그리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개밖에 없죠. 뇌 전달 작업 보겠습니다. 뇌 화학 물질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건강의 열쇠입니다. 흐름이 과도한 경우 시냅스가 넘쳐 신경 세포의 신호가 다음 새로운 세포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세기가 13.6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쪽. 그러면 여러분 델타 세타가 너무 세죠? 그렇죠? 그럼 어떤 호르몬? 어떤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는다. 예. 가바. 가바가 뭡니까? 억제성 예. 호르몬이죠. 이게 안 된다. 억제성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흥분, 충동,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거겠죠. 그렇죠? 네. 엄청 세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 정확히 나와야 돼? 8에 아니 3에서 8 정도 나와야 한다고 했죠. 3에서 8 정도. 네. 그다음에 좌우 동시성도 깨져 있다. 그렇죠? 그러면 동시성은 예, 무슨 호르몬? 좌우 동시성. 예, 세로토닌. 예. 재밌죠? 너무 여기 3에서 8인데 너무 세도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세도? 이동하지 못한다.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세도 다음 세포로 전달이 되지 않고 너무 약해도 이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과다하거나 결핍으로 인해 지치거나 아예 작동을 멈추어 정신과 육체에 질병이 발생한다. 이게 몸과 마음, 뇌가 하나가 일치되기 때문에 뇌에서 문제가 생기면 몸까지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냐? 노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고 일상 스트레스가 제일 주범입니다. 스트레스가 제일 주범이고요. 스탠퍼드 의대에서는 스트레스를 이제 90%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먹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인지 지금부터 이제 요약 한번 하고, 네, 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파민, 네 가지 호르몬이었습니다. 도파민, 전두엽과 아주 관련이 있고요. 집중과 보상 관련 뇌파로 베타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베타파. 그다음 세로토닌, 후두엽인데요. 이완과 수면 뇌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파파. 아세틸콜린, 학습과 기억. 두정엽, 알파파와 관련이 있고요. 가바는 억제성 신경전달물질로 델타, 세타와 관련이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베타파, 알파, 델타, 세타 이렇게 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안 나온 뇌파가 뭐냐면은 이제 SMR파가 안 나옵니다. SMR파가 안 나오고 다 들어가 있죠. 하지만 여기 학습과 기억, 각성시키는 데에는 또 아세틸콜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전두엽이 도파민이 여기 세기와 관련돼 있죠, 그렇죠? 세기, 그렇죠? 그다음에 아세틸콜린이 주파수, 예, 주파수와 좀 관련이 있고, 그다음
뇌 균형은 측두엽, 가바와 연관되어 있었고요. 동시성. 동시성은 세로토닌과 연관이 있다. 라고 브레이먼 박사하고 뇌체질 사용 설명서 로돌프 라이너스 박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된 게 여기 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기, 주파수, 자원의 균형, 자원의 동시성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세기, 주파수를 볼게요. 1, 그 다음에 세기가 2, 그 다음에 자원의 균형 3, 동시성 4. 그러면 암기하십시오. 네, 주파수. 우리가 주파수 볼때 9, 10, 11Hz 여기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알파파잖아요. 그래서 알파파, 아세틸콜린. 그럼 세기. 뭐 내가 해야 하는 뭐 욕구 같은 게 나와야겠죠. 그렇죠? 도파민. 그다음 자원의 균형, 가바, 동시성, 세로토닌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요 1, 2, 3, 4를 저희 BQ에서 한번 연관시켜 보면 여러분들 한번 연관시켜 보십시오. 알파파. 여기 알파파. 아세틸콜린이 되겠고요. 요거 세긴 안 됩니다. 베타파가 뭐였죠? 네. 행동이죠, 행동. 그렇죠? 행동이 베타파입니다. 그렇죠? 저 베타파 도파민과 연관이 되어 있겠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딱 해보면 굳이 여기다 맞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맞추자고 하면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뇌 균형, 가바, 좌우 연결, 세로토닌.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뇌체질 사용 설명서 책은 이제 식이요법으로 가고요. 제가 이제 빠져나오는 것은 이제 뉴로피드백입니다. 하버드 집중력 수역인데 하버드대 중국 학자들인데 장성란 단식증 왕지신이 하버드대 수백 명을 조사해서 그들이 어떻게 최고 인재가 되었나 해서 다섯 가지 모델을 만들어요. 어떤 모델이냐면 집중력 모델입니다. 집중력 모델에 요게 들어갑니다. 뉴로필드백이 들어가요. 20년의 연구를 통해 많은 뇌질환 환자가 뉴로필드백이라는 훈련이라는 효과적 치료법을 선택했고 과거의 비관적인 치료 결과를 뒤집고 환자에게 필요한 다량의 화학약품과 부작용으로 인한 걱정을 덜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 뇌과학의 신기술이다. 효율적인 뇌 강화법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마음과 뇌가 일치하는 최적의 상태. 아까 그 예일대 브레이먼 박사하고 뉴욕 의대 도돌프 라이너스 박사는 마음과 뇌의 일치 이걸 이제 더 엣지 이펙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몸과 마음과 뇌 일치. 하버드대에서 얘기한 것은 일단 몸은 빠지고 마음과 뇌 일치. 그 마음과 뇌의 일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일치할 것이냐 해서 뉴로 피드백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섯 가지 이 모델을 얘기하는데 감정 관리, 시간 관리, 에너지 관리.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식사 관리도 어떻게 하나 나오는데 결국 여러분 밥을 어떻게 먹을 건가도 결국 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뇌의 마음과 실제 뇌의 일치를 뉴로 피드백을 하게 된다. 아주 멋진 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제가 50, 부산 과기대에다가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인지활동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인지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 부분 인지 보겠습니다. 인지 활동. 여러분, 인지가 뭡니까, 여러분? 인지가 뭐죠? 그냥 뭐 아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뇌과학에서는 인지 활동을 신경 전달 물질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입지된 정보가 대뇌 피질의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을 통해 기억의 과정을 거쳐 신경 세포에 저장되거나 인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대뇌 피질 시냅스에 의해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을 통해 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선택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선택을 해야 이동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억을 하고, 그렇죠? 저장하고 다시 빼고, 이런 과정이 뭘로 한다?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해서. 이게 이제 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지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가지. 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인지 설명할 때세 가지. 첫 번째, 인지는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 과정인데, 첫 번째가 정보를 처리하고 분류하는 문제. 두 번째가 정보를 조작해서 기억에 저장하는 문제. 기존의 정보를 조작. 세 번째는 고차원적 인지 활동.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의, 작업 기억, 메타 인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 내용은 요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인지를 어떻게 보고 있냐, 어떻게 설명할 거냐 했을 때첫 번째 선택, 주의가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했으니까 넣어야겠죠? 넣고 빼고 작업 기억 이런 기능을 다시 한번 내가 컨트롤하고 볼수 있는 메타 인지 요세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의력입니다. 첫 번째, 주의력은 대상을 선택, 유지하고 전환하는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선택, 유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력, attention, 선택하고 유지하는 능력. 신경심리학 관점에서도 다양한 외부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지적 능력이다. 그래서 인지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선택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머리가 껴있지 않아서 유지도 못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력의 4단계 과정입니다. 주의력의 4단계 과정은 첫 번째가 일단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 깨어있음을 두 번째는 유지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택한 것들을 분리해서 처리해야죠. 요네 가지가 첫 번째입니다. 인지력이 떨어진다. 첫 번째, 머리가 멍하다. 우리가 치매 걸리신 분들 보시면, 일단, 각성이 안돼 있죠. 두 번째,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죠. 세 번째,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부중요한지 선택할 수도 없고요. 네 번째, 내가 선택한 것을 이것은 여기에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지가 의심된다. 인지력이 떨어졌다 했을 때 주의력 4단계, 요네 가지를 갖고 어르신, 정말 각성이 안돼 있고, 각성 유지하는 능력도 안될것 같고요. 중요한 정보가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이걸 어디다가 지금 뭐 선택하고 분류를 해야 할지도 모르시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거부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ADHD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ADHD. 안타깝죠. 요네 단계,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셔서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네 가지 딱 써놓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좋네요. 나쁘네 하지 마시고 각성 유지, 선택, 분류 능력 네 가지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상행주의적 선택, 뭐 하행 자발적주의 선택이 있는데 뭐 이런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상행주의적 선택은 먼저 시각, 청각, 촉각, 감각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ADHD죠.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막 돌아다니는데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하행 자발적주의는 두번 이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들하고 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조작적으로 기억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ADD입니다. ADD. ADHD. 상행주의적 선택이 안 된다. 아예 안 들어온다. 아예 선택이 안 된다. 왜? 1번, 각성이 되지 않았고, 2번, 각성 유지 능력이 없고, 세 번째, 선택 능력이 없고, 네 번째, 분류 능력이 없다. ADD는요, 각성 돼 있거나, 각성 유지가 돼 있다 하더라도, 3번, 4번, 뭐가 중요한지, 정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걸 나눌지, 작업 조정부에서, 중앙실행부에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ADD가 되겠습니다. 지우는 것도 일이네요. 네. 이런 주의력을 끌어올리는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많습니다. 저희 뉴로하모니에서 주의력 훈련 있죠. 브레인몰. 두더지 잡기 게임. 주의력과 순발력, 지구력을 발달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 스텝 2로 들어가면 코고 트레인에 들어가면 D2가 있습니다. D2. D2에서 방향 선택적 주의력. 예. 이게 방향 선택적 주의력이고요. 그다음 요 이제 두 번째 단계, D2 두 번째 단계 가면 이제 선택적 주의력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드린 주의력 4단계, 각성 유지. 그다음에 분류. 아, 선택 분류가 안 되시는 분들은 1단계 이거 하시고 2단계 D2로 들어가시면은 주의력 문제는 거의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작업 기억입니다. 작업 기억. 선택이 됐어요. 경험한 것을 수주 동안 머릿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 기능입니다. 인지 과정을 통제하는 활동으로서 동시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의 역할을 하고요. 학습, 추론, 문제 해결, 그리고 언어 이해와 같은 고차원적 인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저장하고 능동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작업 기억. 그러니까 메타인지로 가기 위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것을 작업기억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기억에 대해서 어려운 친구들에 대해서 작업기억은 이제 전두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전두엽, 인지주의라든가 행동조직화, 작업기억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까 그 주의력 있었지 않습니까? 주의력? 주의력은 뇌의 어느 부위입니까? 주의력은 뇌의 두정엽이 되겠습니다. 뇌의 두정엽. 다시 한번 가볼게요. 주의력은 뇌의 두정엽 부위에서 많이 관여하고 있고, 그 다음, 요, 작업기억은 전두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작업기억과 실행기능의 결함인 학습자의 경우에 인지기능과 관련된 뇌파가 불균형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의 선별뿐만 아니라 자기조절 실패, 학업 어려움이 된다 해서 여기 뉴로피드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고 지도교수가 박병훈 박사님이세요. 네. 네. 아마 해운대 정철우 박사님 논문인 것 같습니다. 과제 기반, 뉴로피드백 훈련, 프로토콜 차이에 따른 청소년의 시공간, 작업 기억 향상 효과 및 뇌파 특성. 그래서, 이런 작업 기억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뉴로피드백 훈련을 이용해서 작업 기억 향상과 실행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작업 기억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오게 되죠. 시각, 공간, 촉각, 색 모양, 근감각, 촉각, 그다음에 말, 뭐 음악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일화 버퍼가 생기게 됩니다. 일화 버퍼가 뭐냐? 이전의 경험을 해석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행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조작하는 기능. 이게 이제 그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기억이 되지 않는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 했을 때첫 번째 주의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작업 기억을 얘기했습니다. 주의에서 주의의 4단계를 얘기했고요. 4단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상행이냐 하행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작업 기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억하고 조직 조작하고 다시 인출하는 세 가지 기억 그다음에 조작 나에게 맞게 조작을 하는 거죠. 조직을 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꺼낼 수 있는 능력. 꺼낼 수 있는 능력, 인출까지를 요 작업 기억으로 보겠습니다. 요 인지 기능 향상, 요 기억력 훈련 프로그램, 저희 기억력 훈련이 있고 브레인 모래 가면 두더지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행성 기억력이 좀 어렵습니다만 어려우신 분들은 요 브레인 몰 하셔도 됩니다. 이게 좀 재미있고요. 이건 뭐 9단계, 10단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까지 계속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훈련하실 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4개밖에 못한다고 하시면 다음 달 5개, 다음 달 6개 이렇게 잡고 가십시오. 그래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 1단계, 2단계 끝나시면은 이제 M백으로 들어갑니다. M백. 여러분, M백으로 들어가십시오. 예. 그래서 M백 트레이닝이 요 천재만의 두뇌 훈련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IQ 향상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언제 이걸 M백을 들어가냐 했을 때그 나이에 맞는 기초 율동이 나와야 합니다. 예. 나이에 맞게 뭐 9Hz, 10Hz, 11Hz가 나이에 맞게 나와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조절 지수, 휴식, 주의, 집중력이 25, 28, 28 측정할 때마다 비슷하게 계속 나와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자운의 균형이 맞아야 하고요. 네 번째는 우리 기억력, 행성 기억력 9개 정도는 깨셔야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2단계 코그 트레인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 M백에 대해서는 작업 기억의 최강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업 기억을 최강으로 끌어올리고 싶다 하면 여러분 M백 저희 브린트에 있는 M백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했을 때어요 예, 데이브 아스프리라는 그 분인데요. 최강의 인생 저자예요. 발화 능력이 향상되고 읽은 내용을 기억해내는 능력이 나아진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내 경우 프레젠테이션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고 수백만 명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편안하게 연설할 정도가 되었고 테스트를 완료한 후에는 지난날 절반의 작동 기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뇌로 살았나 이런 생각까지 했답니다, 여러분. 마치 두뇌 램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맛볼 테니 기대도 좋다. 그리고 이 트레이닝 효과는 영원히 지속된다 해서 77페이지에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주의력, D2. 작업 기억, N백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타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8시 54분인데요. 10분 정도, 5분 정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메타인지는 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으로 뇌의 전두엽에서 일어납니다. 아까 인지가 주의, 또 뭐였죠? 작업 기억, 그다음 메타인지였는데 주의는 뇌가 어느 부위였죠? 뇌의 두정엽이었고 작업 기억은 전두엽에 있고 메타인지는
전두엽 부분에 또 전전두엽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창안하거나 적용하기 위한 고차원적 학습, 논리, 비판, 추론, 그리고 창의 등이 요구되는 고차원적 사고. 이걸 바로 메타인지 과정이고요. 메타인지라는 것은 아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메타인지가 되겠습니다. 메타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엽이나 전전두엽 피질에 관련이 있고요. 특히 전전두엽 피질의 두께, 전체적 부피, 그러니까 이마 부위에 요 전전두엽이 크거나 신경망이 아주 잘 연결돼 있으면 메타인지가 아주 잘 되는 사람이다. 예. 잘 된다는 것은 예. 새로운 걸 창안하거나 고차원적인 학습, 논리 잘하고 비판 잘하고 추론 잘하고 창의성 이런 걸 아주 잘한다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전두엽이 크고 전두엽이 잘 발달된 사람, 이마가 잘 발달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교수 베헤만이 메타인지가 IQ보다 성적을 더잘 예측한다. IQ는 성적을 25%, 메타인지는 40% 정도를 설명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 심리학과 리사 손이 얘기를 합니다. 메타인지가 있으니까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더 똑똑한 거고요. 그래서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른다는 걸잘 알아야 더잘 알게 되는 것이며 다른 동물들, 로봇도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이 메타인지다. 플레밍 뉴욕대학교 신경과학센터인데요. 메타인지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자기 성찰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같은 말을 합니다. 전전두엽 피질 부위에 회백질이 더 많다는 걸 발견했다. 머리 앞쪽 부위고 고차원적 인지와 계획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 특유의 능력. 그러니까 인간 특유의 능력.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회백질이 우리 인간의 가장 고유한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백질을 어떻게 더 발달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바로 뉴로피드백이 되겠습니다. 뉴로피드백의 효과는 신경망을 발달시키는데 특히 백질과 회백질의 체적이 증가하는 것을 임상 논문으로 밝혀냈습니다. 2013년 논문이죠. 그래서 뉴로피드백의 효과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타 인지가 더 발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팔 보겠습니다. 이분 뇌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쭉 너무 가라앉아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알파파가 0.98, 0. 아, 1.07입니다. 알파파의 세기가 너무 약합니다. 알파파와 관련된 호르몬이 뭐라고 했죠? 알과 가장 가까운 호르몬 아세틸콜린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질문이 생각날 겁니다. 아세틸콜린이 약하면, 아세틸콜린이 잘 분비되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 또, 알파파가 약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 이걸 딱 묶어서 정리해버리면 완벽한 뇌파 분석 상담이 될 것입니다. 이분은 너무 셉니다. 72, 75로 넘어가요. 와, 뭐, 저기, 엉망이죠? 예.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너무 약하거나 너무 셀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쳐봤습니다. 예. 챗 GPT에다가 쳐봤죠. 1번. 알파파의 세기가 약할 시. 알파파가 세기가 너무 약하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했더니 실시간으로 실스트레스와 불안 증가, 집중력 및 주의력 문제, 수면 문제에서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여러분한테
바로 직접 알파파이 세기가 너무 약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 그거 내가 공부했었는데 하지 마시고 챗 GPT에다가 쓰십시오. 실시간을 알린다. 실시간으로. 그러면 또 하나 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세틸 콜린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할 경우 어떠한 증상이 생기나요? 했더니, 중추신경계 문제, 말초신경계 알콜린이 부족하면 다양한 증상이 발견합니다. 1. 중추신경계 알세틸콜린 부족 증상. 2. 말초신경계. 3. 기타 증상에서 쫙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알파파 부족과 함께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정말 심도 있는 뇌파 분석이 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챗GPT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2번이 말초신경계, 3번이 기타 증상, 아이스크림 부족 시 연결된 질환, 뭐 이런 게 알츠하이머, 그렇죠? 알파파가 안 나오니까 근무력증, 무기력하니까 파킨슨, 도파민과 함께 아세틸콜린 불균형 운동 조절물이 발생할 수 있다.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인 맞춤형으로 자료를 너무나 일관된 한 장, 뭐 13장이 아니라 맞춰서 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분 정확히 양 이제 뇌파가 나온대요. 그냥 18살이라고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8살이고 9Hz고요. 여기 세타파보다 높은 주피크 9Hz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9Hz가 맞습니다. 3에서 8 사이였죠? 3에서 8 사이 맞고요. 동시성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지 능력 보니까 24점 이상이면은 정상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9Hz 정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11Hz입니다. 예. 그다음 정말 10Hz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타파 가라앉아 있고요. 예, 동시성 좋고 세기도 알파파의 세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같은 나이에 이 친구는 9Hz지만 이 친구는 11Hz입니다. 2Hz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영재 천재 대 그냥 일반 학생의 뇌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자료분들 있으시면은 뇌파 훈련을 꼭 시켜서 이 친구와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 11Hz, 이 세기, 이 동시성, 이 2D 스펙트럼, 이 뇌파가 우리 뇌파 훈련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내일 수면과 정서 들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